아니야. 임다업이야. 그건 좀 아니지.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 저한테 재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다고 그랬더니 노래라도 부르라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화장실 갔다 올까? 상당히 떨립니다. 임다업이야 언니 저게. 오늘 너무 임다업을 보는 그녀가. 아 그래? 저기 한 사람 늘어붙이고 있구나. 임다업. 아, 네, 됐네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좀 떨리네요. 예. 여기. 윤건님은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래요? 저요? 네. 저는 알로에 먹을게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드세요. 제가 알로에. 어, 감사합니다. 네, 전 새끼로 할 테니까 우리 두 분 알로 해.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임단님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진짜? 네네, 1년 반 정도 됐고. 그. 어, 적응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가 주로 아재 개그 컨텐츠를 많이 해요. 아재 개그. 우리 아재 개그. 아, 예, 편하게 맞으세요. 예. 네. 알로에. 네네. 맛있네요. 이거 병 여기다 놔도 되죠? 네네네, 네, 일단 치면 되니까. 나도 뭐 크게 뭐 더러워 보이진 않아요. 예,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제가 미리 왔잖아요. 미리 왔는데 셀링님께서 오자마자 너무 진짜 서비스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어, 안녕하세요, 저는 셀리 언니 동생 셀링입니다 이러시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기분 좋았고. 셀링도 이게 여기 근데 집에 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처음 찾아오기가 네. 맞아요. 두 번 오기 편해요. 서비스. 아, 예. 네. 두 번째는 오기 편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저기 뭐야 렌탈집 갔다가 아 그래요? 렌탈집 뭐지? 세탁소. 아. 예, 네, 그거 갔다가 네. 다른 사무실 들렸다가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불 꺼진 사무실 갔다가 이러고 왔어요. 좀 헤매서. 야. 그러면은. 네. 한 명만 물에 빠지면 구해야 된다. 아, 둘 중에? 네네. 전 셀리님이요. 에? 네. 발음이 잘 안 들. 무슨 뜻이야? 셀리님. 네네. 네, 저는 이따가 좀 술 마시면 좀 더 이제 정확해지거든요, 발음이. 그러니까 술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두 분의 이름이 아주 좀 적절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할 때 잘 지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만난 것도 네, 짠 한번 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요. 야, 이게 고진감래라고요. 헤맨 만큼 또 이렇게 좌우에 또 이렇게 미인분들이 계시니까 좋네요. 이렇게 개 탔어요. 근데 오늘 뭐 했어요? 오늘 홍대에 있었죠? 네, 홍대에서 네. 제가 뷰티 오디션 MC를 지금 맡아서 네, 48 뷰티쇼라고 CF 모델을 꿈꾸는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슈퍼스타 K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우와, 신기하다. 좀 48명의, 그러니까 1200명 중에 48명 뽑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서바이벌을 통해서 또 아름답고 자신만의 어떤 개성, 캐릭터가 돋보이는 분을 뽑아서 CF 모델로 발탁하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신기하다. 맞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 MC신 거죠? 네, 제가 그 MC를 맡았고. 그것도 MC 모였어. 그 뭐였지? 뭐? 아뮤소, 아프리카 TV 뮤지션을 소개한. 맞아. 네. 맞아. 열심히 해야죠. 네네. 옷 몇 시간 고르셨어요? 이거요? 이거 아까 오늘 사신 남방이에요? 네, 오늘 아까 홍대에서 샀어요. 아 진짜? 네, 오늘 셀리님 만난다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또 옷도 빨리 갈아입고 했죠. 네, 배우들한테도 뿌렸어요 오늘. 아 땀을. 진짜? 네, 냄새 괜찮죠? 아 근데 초코 냄새 때문에 냄새 맞아. 초코 지금 초코향이 너무 강해서. 아니 일단 뭐 벗고 이제 맡아주세요. 네, 일단 또 아직 오늘 갈 길이 멀잖아요, 그쵸? 예, 네, 갈 길이 머니까. 아, 우리 갈 길이 머는 네. 거였어? 이제 시작, 이게 뭐 수저, 이제 뜨시죠? 예. 나 밥 먹어. 아, 진짜 너무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이게 1번씩 계란말이에요. 네, 예. 이게 인사하느라고 뒤에가 살짝 뭐가 있지. 아, 그래요? 예. 선생님이 만든 거. 아. 네, 이건 제가 만든 거. 아, 같이 만들었잖아요. 아니 음식 솜씨들이 좋으시네. 근데 하나 만들고 좀 네 개. 아니야 이거 같이 만들어. 이거 며칠에 네. 내가 까고 막. 아니 이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다섯 개 만들었어요. 이게 다섯 조각이어서 예 네, 좋네요. 아 보니까 이게 1분씩 계란말이가 왜냐면 이게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 이거 인사하시는 아니 이게 김이에요 김. 아 내 인사하는 아니 아까 인사하느라고 이거 막 꺼냈어야 되는데 인사 아 김조각을 아니 너무 좋아요. 너 왜 그래요 김조각이에요 김조각. 고소하게. 아, 일본은 김 빼면 또 시체잖아. 그쵸? 네, 김 말자 네. 붙였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말아주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어요, 근데. 짭짤하네. 소금을 많이 넣으셨어요. 왜 짭짤해야 돼? 너무 싱거운 맛 없거든요. 야, 이거 맛을 못 봐가지고. 어떻게 됐지? 이것도 먹어봐요, 정조리. 아, 예. 어우, 되게 잘이다.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저 좀
여자분들이 딱 들으면 아 그래요. 삐영? 예. 네. B형. 근데 B형 스타일이에요. 근데 스타일 자체가 좀 우파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남자다운 약간 그런 매이죠. 운동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 생일 생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해가지고 요가하고 필라테스 위주로 좀 했었어요. 아 진짜요? 이따 좀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동작대요? 뭐 고양이 다찢어요? 네네 고양이 동작. 예. 아, 웃기려고 한 얘긴데. 알겠습니다. 예. 예. 수영도 좀 했었어요. 자유형하고 배영하고. 아 근데 마인드 웃어주시네. 되게 좋다. 제가 좀 무재미여서 인간이 엄청 재밌을걸요? 아니요, 되게 냉정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어서 먹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소름 돋는 게 셀링님이 방송 키기 전하고 방송 키고 났는데 약간 좀 모습이 다르네요. 왜요? 왜요? 뭐가요? 아니 키기 전에는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김두한인 줄 알았어요. 큰형님 모시더니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저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좀 물을 들고 1.5리터 물을 들고 이렇게 계속 졸졸 따라다니는 거 뭐 불편하지 않냐고. 근데 물도 일반 물에 보리차 그거를 그래서 아, 물 한 잔 드시죠 이러면서 네 아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예요. 아 일반 차가 아니, 일반 물이 아니던데 그쵸? 유니버스터? 네. 언니가 굉장히 좋아해서. 아니 뭔 이 뭐예요? 아니 6리터씩 마셔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꽉 채워가지고 새 걸로 해가지고 이게 뭐 휘발유예요? 이거 아 네, 좋네요. 어쨌든 이게 무슨 차예요? 루이보이스 차요. 루이보이스. 네. 그리고 있어 좋죠. 아 되게 재밌으시구나.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으시네요. 아, 잘생긴 거. 아 이거 잘생겨요. 진짜 셀링님이 솔직하시네. 잘하시네. 이분이 약간 방송 이분 방송이 전에 가시적인데 방송 할 때 좀 솔직하신 편이네요. 좋네요. 아 이제 방송이 전에 너무 딱딱해가지고 시멘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좋네요. 오늘 이게 메인 요리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불고기 있어요. 아! 남자야 오늘 떨지 말고 가위로 잘라줘야 돼? 이게 이게 심장을 소심장인가요? 포토스네요. 아, 예. 이거 좀 잘라놓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예. 이거 무슨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아니, 대전에서 올라오셨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뷰티 촬영이 내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시에요? 내일 12시 반까지 홍대로 다시 12시 반? 네, 홍대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또 집에 갔다가 또 이러면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운 여기 위에 위에 방에 좀 자고 이렇게 해서 내일 가려고요.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예. 초장도 아 맞아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초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아니, 낙지, 낙지. 아, 낙지. 아우, 감사합니다. 되게 손이 끝이네요. 좋네요, 좋네요. 자고 가신대요? 아, 네, 진짜 자고 하세요? 아침에 샤워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밑에 화장실 쓸 거야, 저는. 밑에 화장실 써야지. 내가 밑에 쓸 거야. 아, 너가 밑에 쓰고, 밑에 쓰고 그러면 우리 둘이 2층을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둘이 2층을 쓰자고요? 둘이 2층에 쓰는 거예요. 아, 저... 내가 밑에 쓰어야지. 그러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네. 어쨌든 뭐 이득이기 때문에. 아무나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예.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해서 그런데 좀 이게 아침이 되면 이게 볼일을 좀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실례가 될까봐. 그래서 많이 안 먹으려고요. 아, 아니요. 화장실 그 중간 걸 누르면 환풍 기능이 있기 때문에 냄새와 모든 것이 다 싹 빠집니다. 좋죠, 좋죠. 그래서 먹을게요, 편하게. 어떻게 하나 좀 걱정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올까 싶었는데. 아니, 여자 집 처음 오는 거예요? 아니죠, 처음 아니죠. 나이가 이제 26살이니까.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인간님 목소리라고 막 부르는데 사실이에요?
되게 눈동자가 갈 길을 잃으셨어. 아까 그 말 이후로. 눈동자. 굉장히 여유롭던 일. 네, 아니 아니에요. 나 사라졌어. 아니에요. 말이 확 줄어졌어, 언니. 아니 여자 처음이야. 잘생겼는데 왜 여자 친구가 없어요? 아, 말 못하셔. 아니에요. 그럼 여자 이상형. 나는 이런 여자랑 사귀고. 저는 잘 챙겨주는 스타일 좋아해. 그래서 누나 만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 연상. 연상 좋아해, 연상. 어떡하냐. 나도 너무 내 셀린, 셀린님 몇 살이신데요? 나 일곱이야. 아니, 셀린이요. 세 살. 세 살. 23살. 23살이면 괜찮네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그쵸. 좋죠. 주특기가 뭐예요, 주특기가? 약킹? 약킹 뭐예요? 아, 아니요. 약킹도 모르냐? 모를 수도 있지. 아니야, 약킹 모를 수 있어요. 약킹. 박격포. 아, 좋죠. 아, 형님 이제 군대 얘기 그만하세요. 이거 한 번 또 쏟아지면 군대 얘기 장난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 진짜 연애인데 당연히 나갔다 그랬지. 진짜 오. 올해 동원 예비군 마지막이에요, 이제. 와, 진짜? 오,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육군 해병 뭐? 저는 육군 갔다 왔어요, 육군. 강원도 인제. 망원경 쓰면 북한이 보여요. 우와. 근데 군생활 잘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게 이제 동료 친구들에 비해서는 동료 이제 전우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했던 편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국계군 3명 딱 잡았는데 이제 옆에 애들 같은 경우는 10명, 15명씩 잡았단 말이에요. 사람 잡는다고요? 그러면 국계군, 아 이게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 형님들 아실 거예요, 전방에 계신 분들. 넘어오면 잡아요, 저희가. 근데 총으로 잡진 않죠, 이렇게. 진짜? 너무 아, 진짜. 아, 예, 저 이거 뜨시죠? 예. 너무 갔네. 예, 죄송합니다. 너무 갔고, 이거 고추가 좀 작네, 이거 고추가. 예. 그럼 인간님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 비지? 저는. 나는 내 롤모델이다. 전 개인적으로. 남자 BJ. 내가 최고다? 저는 이제 그 여러 명 있어요. 남자 BJ는 해물파전님. 진짜 해물파전님 아세요? 진짜 말 재밌게 하시고 더빙 게임 방송을. 예. 해물파전님하고 진짜 가식 하나 없이 딱 세 명 꼽으라면 한 명은 좀 그렇고 해물파전 최군 기뉴다 딱 이렇게 세 명. 기뉴다님. 언니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 기뉴다님 엄청 좋아하잖아. 네. 아 그래? 최군님. 나 그거 되게 좋아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뉴다님 열심히 그러면서. 네. 깜짝 놀랐어. 맞아. 되게 좋아해. 이렇게 세 분을 좋아하고. 그럼 여자 BJ는? 여자요? 배웠으면 좋겠다가 핵심인 거야? 아니면 좋다 그냥? 좋다. 아 오늘 아침에 봤는데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쏘님. 쏘님 너무 좋아해. 진짜 팬이에요. 1등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하는 BJ 중에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아 1등이에요 쏘님이. 1등? 그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봤는데 채원님. 채원님이라고 있어요. 2등? 네. 3등? 셀링님. 니들 여동생. 먹지 마, 나쁜 자식아. 나가 뭐. 아니, 근데. 셀리님은. 맞아, 써줘! 셀리님은 영순이에요, 영순이. 셀리는 저에게 있어서. 책이라면 성경이에요. 필독 도서 영순이. 저에게서 성경이에요. 제가 기독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 성경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성경. 다시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있어요? 사라졌어요. 안 좀. 아, 오늘 산 건데 감사합니다. 이게 또 감사합니다. 이게 또 리폼을 해주셔서. 아 진짜 웃긴다. 그러면 여자친구는 언제 사귈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제 근데 저 연애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맞아. 연애하면은 솔직히 우리 같은 무술 출신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요? 아니라고 하고 싶대. 아, 무술이 아니라고 하고 싶다고? 건들지 마. 아니, 우리 같은 모쏠이시라길래 모쏠은 아니시잖아요. 네. 모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맛있네, 이거 낙지가. 이거 낙지예요? 문어예요? 뭐예요? 문어. 문어. 초장 찍어 드시면 진짜 네. 맛있죠? 아, 이거 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열심히 할게요. 패션 쩐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홍대에서 샀어요, 홍대에서. 아 근데 요즘 옷들이 비싸더라고. 남자 옷들이 아, 비싸요. 아 진짜요? 셔츠 이거 45,000원 주고 샀어요. 큰 돈 쓰시고 오셨어요? 맞아요. 왜 그래? 아 살이 걸려서 살이 걸려가지고. 아, 놀라지 마요. 이게 살이 걸리는 사례가 간혹 있으니까. 예. 요즘 좀 지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전혀? 오심도 있어요. 홍대 가시면 알아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게 홍대에서 이제 팬분들이 왔어요. 팬들이랑 같이 이제 갔는데 오늘 제가 행사 끝났잖아요. 끝나고 이제 갔는데 목이 완전 쉬었는데 노래방 앞에 홍대 그 수노래방 있잖아요. 큰다. 네. 나 알아. 저번에 갔다 왔어. 남자분 한 분 이렇게 서 있다가 노래방 1시간 8,000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세 명 있었거든요. 팬 두 명하고. 그래서 아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랬더니 어? 아프리카 BJ 인다 맞냐고 그래가지고 아 예 맞아요. 야 사진 한번 찍어 해서 사진 같이 찍고 같이 찍더니 갑자기 어 형 뭐 떨어졌어요. 그래서 쪽지가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쪽지를 피면서 노래방 1시간에 8,000원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잘한다 진짜 목은 쉬었지만 8,000원 그냥 주고 가고 싶다 싶더라고요. 아 홍대 수노래방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재밌더라고 진짜. 진짜예요? 인생이 되게 다이나믹하구나. 쪽지를 노래방 1시간에 8,000원 그것도 자기가 수기로 적었어요. 아이디어가. 근데 제가 임간님 유튜브를 한번 살펴봤는데 조회수도 막 4만, 5만, 10만, 20만, 150만도 있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막 10명만 되시더라고요. 10명만 되면 실검 배치인가 유튜브 맞아요. 인정하는 유튜버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진짜 그 뭐야? 되게 유튜브 쪽에서 되게 영상 조회수 되게 높고 인지도 있으신 분 맞아요. 맞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자를 쓰지 않고 직접 하세요? 제가 직접 새벽까지 방송하고 일어나면 오후 2시에 일어나면 편집을 하고 자막 편집 직접 하고. 그럼 아프리카에 올리고. 있는 것도 임단님이 직접 올리신 거예요? 네, 싹 다 제가 올린 거예요. 되게 성실하시다.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멋있게 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운이 좋게 사실은 저 진짜 시청자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죄송 바지가 너무 땡겨서 좀 민망해. 네, 죄송합니다. 진짜 시청자 많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 기회가 좋게 돼서 페이스북에서 또 뜨고 그리고 철구 형님 만나서 또 잘 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너무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가 너무 안 돼서 항상 욕도 많이 먹었어요. 아직 이거 되겠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만둬야지 하는 찰나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페이스북에서 떠서 잘 됐어요. 어떤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아재 개그를 하는 건데 딱 제 타입에 맞게 제가 만든 건데 그게 또 잘 된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운이 좋게. 한번 같이 봐도 돼요? 그게 네네네 한번 봐도 돼요. 시청자분들은 네. 또 맞아 그렇죠. 궁금하실 수 있으시니까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아니 유튜브 쪽에 있죠? 알아 여기다 인다 친대. 아 그래? 인다 철구로 웃겨라? 아, 예, 아, 그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컸긴 했죠. 그것도 있지만. 보시면. 아재 개그의 신. 이거 제 떨이는 여기다 좀 줄게요. 아, 제 떨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말려. 언니, 거기 맞추면 성희롱데. 막 조심해야 돼. 알겠어. 화면 안 나왔어. 아, 예, 너 나이 깜빵 가라고 일부러 했지. 너 여기 지금 혼자 살라고. 잠시만, 이게. 깜빵 가면 이거 내 거야? 여기서 봐 이거 모든 영상 어떻게 보지? 아 여기서 영상이 제가 처음으로 2,300명 딱 찍었던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그게 요거 요 영상이었어요.
토크온 콘텐츠 18살에게 언제 어디서든 번호를 꺼내보고 싶은 아니,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뭐 그런 유튜브 블랙을 이 영상이 그때 당시 확 뜨는 바람에 시청자가 그 당시에 10명, 20명이었다가 10명, 20명이요? 삽시간에, 아 진짜요? 네, 삽시간에 200명, 300명이 됐죠.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좋다. 좀 하나 먹으면서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좋아요. 어 넌센스 퀴즈 좋아하세요? 네. 많이 잘 아, 아니야. 어. 재밌는 것도 많은데 아, 물을 자르면 뭔지 아세요? 물을 자르면? 네. 물방귀비? 수컷! 응답해낸 바로 수컷! 지금 돌려보세요.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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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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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잠에 들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잠에 들었다? 당신은 잠에 들었다. 3, 2, 1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유자. 어? 유자. 유자. 뭐라고?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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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자? 유자. 가자! 소리 질러! 여러분, 또 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원하시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 원하셔서 네네네. 가장 레전드 영상입니다. 제 유튜브 중에 조회수 130만회를 기록한 철구 형님을 웃기는 영상이에요. 진짜 철구 형님 진짜 웃었어요? 네 웃었고 아, 진짜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영상을 보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2,300명이 된 거예요. 2,300달이가 됐으니까 사실상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 여기서 철구 형님을 웃기러 갔는데 못 웃겼다. 그래서 아 문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2,300명만 돼도 그때 당시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저희 팬이 형 철구 형님 한번 웃기러 가시죠. 그런 거에서 아 어차피 잃을 게 없다. 가자. 안 되면 그냥 다시 와서 그냥 뭐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철구 형님 이제 시작한 지 한 30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저희는 웬만하면 안 웃을 그런 그렇죠. 상태죠. 웬만하면 안 웃는 상태인데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는 자, 그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 이것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 이거 팬이 해주셨어요? 아, 그 나왔다며! 아, 이거는 아, 에펙트 너무 내 스타일이네. 이빨구네, 여기도. 네, 이거는 이거는 좀 어려워서 작업이 예. 아 어마어마한 예. 저런 건 본인이 다 하는 거죠? 소리가 그쵸? 잘 한번 들어갈게요, 정돈이. 이게 최대인데? 여보세요? 안부 문재인이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왜 이렇게 작아? 네, 모두 맞았어요. 작아. 아, 잘 들려요, 형님들? 네, 맞아요. 네, 저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안부 문재인님. 이 소리가 커야 웃긴데. 강태다. 이거 가지고 설마 웃으시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 아 녹음이에요. 자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일단 오케이 기다려 보세요. 네네. 이게 최대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만. 어 웃었다. 어 웃었다. 성공. 왜 웃은 거야? 일대 웃어야지만 내가 이제 성공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그 마이크 꺼져. 아, 아니, 지금 근데 그냥 웃고 뭐 시작하세요, 이따 웃길까 봐. 아니, 3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웃으면 만약에 웃길 때 내가 이 꼴이 살짝이라도 올라가면 성공입니다. 아니 뭐예요 지금 웃었는데. 아니 그럼 뭐 이거 다시 계속하고 그럼 제가 무슨 죄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내가 시작했을 때 내가 그때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성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저랑 그러면 도레미 게임 한 번만 해요. 네? 먼저 도 한번 해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해서 웃겼죠. 네, 부금을 웃겼죠. 아, 부금의 신이시구나. 이렇게 했다. 나는 또 소리가 많이 작으니까. 아, 소리가 맞아, 맞아, 맞아. 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유튜브 검색해서 많이 봐주세요. 아유, 바지가 자꾸 당기네. 인간님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다. 철근님도 재밌고. 맞아. 인간님도 재밌고. 맞아요. 바지도 새로 사신 거예요? 네, 바지도 이거는. 아, 바지도 새로. 네,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또 샀어요. 바지. 이건 대전 은행동에서. 맞죠? 이게 아재개그라고 하는 거죠. 그쵸, 아재개그인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뭐 아재개그 뭐 옛날에 유명 많이 하는 뭐 텔레토비 나나가 지구에 오면 뭐 지구온난화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문화찌찌마 막 이런 거 막 그렇죠. 잘하시네요. 많이 아시네. 둘이 한번 아재개그 배틀 한번 해봐. 아니야, 나는 아는 곳이 없어. 아까 하신 거야, 무너지지마. 네, 무너지지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아재개그는 어떻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서든을 하는데 보통 친구들이랑 서든을 하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리잖아요. 욕을 많이 하나요? 네, 그래서 채팅창에 뭐 그 섹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섹시 뭐 이런 단어들을 써요. 괜히 그냥 친구들 만나면 섹시 섹시나 아니면 뭐 보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다가 저도 막 하고 있었죠. 친구들이랑 같이 야 재밌다 하면서 PC방에 앉아서 그러고 하는데 제 친구 갑자기 보이다가 신사가 자기소개하면 신사 임당을 딱 쓰는 거예요. 거기에 꽂혔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지구온난화하고 신사임당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야 재밌다 나도 할래 그러면서 공부해서 서든에다 거기다 적고 근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폰이라고 있었어요. 음성대화 프로그램. 거기 들어가서 제가 넌센스 퀴즈 왕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린 목소리로 많은 그 관중들을 압도했죠. 그때 넌센스 퀴즈로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거기 토크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전화데이트로도 가능한 거예요? 전화데이트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전화데이트, 토크온 이 두 개의 컨텐츠를 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화데이트로 그럼 퀴즈를 내주는 거야? 시청자들한테? 그렇죠. 퀴즈를 내고 내가 못 맞출 시에는 내가 알고 있는 퀴즈를 내고 근데 얘가 못 맞췄다 그럼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맞추면 이제 끊고 이제 넌센스 퀴즈 배틀이라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에. 짧게 그러면 한두 통만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따가 밥 먹고. 아 밥 먹고. 근데 요즘에 또 어린 친구들이 잘해요. 맞아. 창작을 해서. 아 맞아. 재밌는 친구는 엄마가 바쁘면 BGM 막 이런 것들. BGM. 엄마가 두 명이면 이모. 엄마가 높은 곳에 있으면 고모. 엄마가 크면 대규모 뭐 이런 것들. 와, 근데 이것도 정성이다. 이걸 다 외우는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숙달이 되죠. 머리로 외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네. 와. 이게 가슴으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여유증이 생겨서 이게 좀 처져 있는데. 아 진짜요? 네. 그건 이제 뭐 이따가 술 먹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진짜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방송 끄고요.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예. 누구 보여주고 싶어요? 아유, 한 번 더 가니까 또 제가 이제 못 당겠네. 그렇습니다. 아유, 당황해하지 않냐는 식으로 또 침착하게 대응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아니, 나 궁금해서.
3년 전이었으면 언니가 만졌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만질 수가 없어서 좀 가려다 말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방송 잘하시네. 아니요. 솔직 담백하시네. 밥 좀 더 드릴게요. 아, 예, 조금만 주세요. 예, 너무 맛있어서. 아, 수저를 안 사용하시네? 우리 아직에 가면 수저 안 써요? 아,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좀 유학생을 해서. 아, 일본 저, 유학생을 했어요? 예, 예, 일본어가 좀 유창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 빵빵한 영상 있던데. 예, 모모코랑도 이제 제가 일본어가 좀 되니까. 아, 진짜로 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가타시도시 데스. 식사는 하셨도시 데스까? 아, 친일파라니. 와, 형군데 그 뭐. 이따가 방송장 임감님하고 이따가 전화할게. 아. 진짜 통화했어. 난 뭐 딴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전화 가. 그 혹시 그 페북스타 그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아. 밥을 밥을 진짜 아예 리필을. 밥 리필. 알겠습니다. 좀 먹 예. 괜찮아요. 좀 먹을게요. 너도 일본어 좀 할 수 있잖아. 우리 일본어로 말하게 할래? 진짜로 일본 가능해요? 응. 하지만 하실 때 니혼고 아마리 듣기만생가 도저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도저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네. 도저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학시 오네가시마스.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같이 임나님하고 일본 놀러가면 재밌겠다. 아, 일본 그러면 유학 갔다 온 거예요? 아니요. 놀러만? 거짓말이죠. 그치.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 아, 진짜로. 가끔은 제가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일본인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와요. 제가 사진도 찍어준다고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실 때 사진 코노와 찍을 차카차카 노와 싸우면 이제 같이 또 찍죠. 일본 사람들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어 같기는 한데 제가 또 앞니가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가끔씩 이제 주변에 김 같은 거 부시고 이러면은 예 그렇죠. 아 그치 남자분들이 근데 일본어를 근데 다들 잘하긴 해. 맞아, 일본 많이 야동 봐서. 본다고 채팅방 글이 있었는데 일본 야동 봐본 적 있어요? 그럼요 남자인데. 아, 그렇지. 네. 제일 취향 저기요 어떤 스타일? 아 취저. 저는 야 형님 근데 누구지 아키라 있잖아요 그 효녀. 효녀분 아세요? 아 강요. 그 저기 담 에 저기 에 그렇죠 에리카 어 에리카 모 아, 모모타니 에리카 에 아유 얘기해도 되나? 아유 뭐 스타니까 그분은 모모타니 에리카. 아 이거 남자들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다들 하는 게 더 웃겨. 모모타니 에리카 그렇지? 예 효녀 효녀 그분이 효녀예요. 두분 집에서? 예 그러니까. 그분 어머님께서 두부집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하셔서 그러니까 빚을 갚고 이렇게 성공했 자수성가 스타일이죠. 아 실화예요? 얼굴 진짜 이뻐요. 예, 네, 모모타니 아~ 모모타니 에리카. 그래 나 알잖아. 와, 아 이게 실화구나. 모모타니 에리카는 SL-360이 제일 괜찮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360. 두부집.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아 벌써. 그렇죠. 은퇴해도 돼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 친구가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은데? 잘못 거 같아. 응. 30일 된 듯 궁금했으나? 아 감사합니다. 아 한국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이잖아. 그렇죠. 배우는 없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빈 그분 있었고 그 요즘엔 한국은 외국 없죠. 개인적으로 요즘엔 이제 에로 영화, 그러니까 에로 영화가 아, 아니라 진짜? 한국에도 배우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죠. 무슨 TV라고 있어요. 두 글자. 예. 수진이 님 없는데. 예. 그만해 얘들아. 이제 그만하시죠, 형님들. 예, 이게 좀 이게 형님. 이제 예, 그만하시죠. 네. 근데 원래 이게 연애 경험 없는 남자분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막 타일도 많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네요?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완전 소름 돋았던 게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하면 아, 이제 몇 명 시청자 몇 명이에요? 아우 너무 많이 보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봐요?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와 대박인데? 인마님도 즐겁게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진짜 대박이었어. 어, 저 한 1,000명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봐주시고 있어.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봐요.
맞죠.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간부 중이었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간부였는데 그분이 간부셨는데 아기가 두 명이에요. 일요일에 군대는 이제 그 교회를 가요. 그러면 이제 간부님들이 가족분들도 모셔와요. 사모님, 아기들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이 가장인 거죠. 야 오늘 일요일은 내가 내일 영화 보여줄게 하면서 USB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USB를 TV에 꽂으면 틀 수가 있잖아요. TV에 꽂았는데 구닥다리라는 그 폴더가 있는 거예요. 구닥다리가 뭔가 싶어서 들어갔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간부니까 키면 뭐 전선을 간다 뭐 이런 약간 옛날 그 군대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켰는데 이제 그 서양 뭐 이렇게 양이 많이 나더라고요. 서양 하얀 예 네, 그렇죠. 제목이 이제 서양 하고 이제 백야 뭐 이런 식으로 예 백야 막 분수 막 그룹 막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나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나중에는 지겹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야동 이런 거 안 보거든요. 뻔하지 뭐. 아 예. 위치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례지만 한 입 먹고 제 지금 밥그릇에 놓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주소를 잘못 찾으신 거 일단 먹겠습니다. 예. 그래서 짭짤했는데 이게 약간 좀 아밀라제가 이제 섞어가면서 괜찮네. 아 이게 그렇죠. 여기 입냄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이것도 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수다도 먹여주는 레전드. 안 돼. 제 젓가락도 나죠. 네. 그래서 예. 네. 드세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굴려서 드시네. 밑에 쿠키 가루에 밑에 쿠키 가루가 있는데 거기에 또 굴 맛있죠.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원래 다른 게스트 분들이 와도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맞춰주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 때는 가끔 그냥 이런 데도 있죠. 이런 거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 정말 진짜. 이게 실제로 보면서도 재밌어. 괜찮아요? 그치? 말을 되게 잘해. 보통은 이렇게 대전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홍대 그 행사 뛰고 맞아. 진짜 내가 정직하잖아 이게. 자기 텐션이 떨어지면 말을 못하는 법인데 오셔서 긴장을 하는 게 맞고 말을 되게 잘해. 맞아. 은희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긴장을 좀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철이 아니어서 긴장하는 긴장 철이 문제 잘하시네. 이제 빨리 파악이 빨리 되시네요. 멘트를 예지하시네. 둘이 그게 잘 맞는 것 같아. 그 개그 코드라 그러니까 맞나? 코드가 되게 잘 맞아. 너 남자친구 없잖아. 됐어 맨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약간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은 절대 못 다가가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약간 약간. 내가 한번 봤어요. 봤어요. 내가 봐가지고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뭘 봐요 뭘. 아니 동생이 걸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도 아닌데. 뭘 이렇게 누구 보면은 꼭 언니 꼭 연보성님이나. 아니 다 연결을 해주더라고. 임관님 같은 경우는 연결해주고. 나 봤어요. 안 그래도 그거 보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예. 난 아니 아니야. 다른 거 뭐 정말. 너 지금 부장님 무시해? 언니가 지금 그랬잖아. 언니가. 아 좋다. 근데 언니가 다른 건 다른. 아유 아니야. 언니가 그랬잖아 나한테. 부장님 어때서? 어쨌든 뭐 아니에요. 좋죠 좋죠.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저 와가지고 사실은 오늘 그냥 그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솔직히 그냥 방송 켜봐야 또 아재 개그나 이런 거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재 개그나 이런 거 이렇게 하고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저도 요즘 컨텐츠 또 새로운 거 계속 갈구 하고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컨텐츠? 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진짜 하는 얘기로 작년에도 했었는데 랩스타 컴피티션이라고 이제 랩잘 하시는 분들 모아서 상금 걸고 하는 지금 컨텐츠 기획 중에 있고.
오디션 프로도 막 나갔다 오신 적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렇죠. 저 이제 오디션 많이 나갔었어요. 어디? 이제 어릴 적에 예, 쇼미더머니 아, 그 뭐지? 슈퍼스타 K. 오. 슈퍼스타 K를 두 번 나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상 볼 수 있어요? 아, 그 아니, 영상은 없어요. 쇼미더머니는 쇼미더머니 때는 어, 영상 있어요? 예, 영상 있는데 0.2초예요. 아, 네, 그 서철구 프리스타일 할 때 오! 아, 네. 찾아보긴 힘들죠, 아~ 지금. 그쵸. 지금 찾아보긴 힘들고. 아. 사진이 근데 여기에 이 핸드폰은 없어요. 아. 예, 네, 전에 쓰던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전에 그 가로본능 썼었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면 건강하게 편하니까 인간님을 더 이해하기 쉽고, 그렇지. 그쵸, 아, 그래서 랩, 약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편? 네, 그거 하고 아유 알타리 가 아니 뭐해? 알타리 모가 먹고 싶어요? 아니 이거 맵네. 오늘 했어요. 오늘. 아, 맞아요. 네. 응단이 오신다 해서 콩자반하고 맞아요 열무랑 이거랑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이거 맵네요. 그리고 저기 뭐야 모모코랑 진짜 일본 한번 갔다 오고 싶어서 아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띄어라 인다. 제가 하는 리액션 또 있거든요. 이제 밥 먹고, 밥 먹고 알겠어요. 밥상머리 앞에서 저희 엄마도 보고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예. 아~ 그거 영상 봤어요. 빰빰빰빰하면서 빰빰. 그렇죠. 예, 그거. 아~ 그거를 한 8번인가 10번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정적이게 100개씩 터질 때마다 아, 뛰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 진짜? 내가 다리만 안 아팠으면 같이 뛸 수 있는데. 내가 왜 아파요? 저래요? 아씨. 어, 네. 왜 그래? 아, 네. 아니야, 이거 참 내가 이거. 너 게스트 기죽게 뭐 하는 짓이야? 또 따라 했지? 아, 진짜. 아,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말로 와, 그냥 앉아. 좀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정 셀래. 괜찮습니다. 예. 아, 울지 말고 알았어. 응. 아, 나 학교 가다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그래서. 예. 인대가 좀 찢어져가지고. 요즘 찢을 못해요. 인대가 찢어지면 심각한 건데. 맞아. 살을 다쳤지. 네, 다쳤어요. 어우, 체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한테는 이게 진짜 되게 이쁘시고 여신 같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셀리님이 저한테 진짜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아유, 벌써 대선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진짜 싫어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셀리님 많이 좋아했었어요. 오 진짜요? 셀리님 방송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아 아니 누구하고 소가 1등이고 나는 이제 4등 1인 거? 아 영순이지? 아, 맞아 영순이 1등. 응? 세월이 무섭다 세월이. 에휴 언니 카톡 소리가 나네? 아 저 끌게요. 아, 감사합니다. 빅사기 감사합니다. 영순이가 아우, 마상형님 감사합니다. 마상형님 친구예요? 아, 매니저님이에요. 저희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왜요? 그 제가 민심 아프리카에서 민심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어, 왜요? 아, 괜찮아요. 제가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인간님이 제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욕 먹기 힘들어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제 옆에서 욕 먹는 타비제를 본 적이 없어요. 제 옆에 어떤 그래도 저를 거치면은 욕 안 먹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이거 싫어요. 긍정적이시다. 네. 다단계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이거. 아, 되게 긍정적이시네. 아 좋네요. 진짜 여기 채팅창 봐는 봐요. 다 인정 올라오잖아요.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좋죠. 되게 긍정적이다. 그래서 혹시 욕 먹을까봐 그래서 절대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깨가 낮아지셨어요? 원래 되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왜 저희 뭐 남자분들 오시면 기가 안 빨릴 수가 없어. 아~ 맨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눈을 치는데 오면은 이제 거의, 맞아 거의 지금 길을 수혈을 밟고 있는 게 그치, 뭔지 알죠? 근데 되게 좋아요 진짜. 제가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습니다. 남캠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영광이고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오늘 타임라인도 올렸어요. 아 네. 진짜요? 네, 셀리님이랑 같이 합방한다고. 팔로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88,000명인데 되게 많으시다. 네, 그 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올렸는데
댓글이 또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 진짜? 예. 네. 뭐라고?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임다 성공했네. 임다가 드디어. 이런. 셀리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 선망의 기회다. 라는 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박수 한번 하시죠. 안 와도 돼요? 아, 예, 좋죠. 오. 어, 여기 뭐 있다 갑자기 멈추시네요. 열중 있다 보니까 여기 꼈나 봐요, 손이. 아, 예. 좋아요. 아, 힘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단단히 청바지 입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우, 맛있네요. 계란말이, 누가 다 드셨어요, 이거? 저 계란말이에서 이게 시커먼 안 드셔도 돼요. 아, 예. 네. 괜찮아요. 이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 진짜요? 계란말이. 이게 언니가 안 먹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셀링님도 한번 안 할까요? 같이? 셀링님 뭐 질투한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뭐 먹고. 예. 밥 좀만, 밥 한 공기만 더 먹고. 이렇게 또 맨정신 할 수 없으니까 밥이 좀 취해서. 예. 좋네요, 진짜, 근데. 다음에. 처제와 형부라고. 사심이야? 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처제와 형부? 네. 이런 거? 아니, 이건 근데 나는 인간이 딱 보면은 절대 여자한테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쁜 여자 옆에서 아 진짜? 이게 얘기를 잘 못해. 이렇게 아이 컨택을 이렇게 오래 못해요. 아 그래서 저만 보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게 나는 눈 되게 자주 마주쳤나 보시야. 아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주 마주쳤어. 아니 1초가 마지노선인데 2초의 마지노선을 지나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아,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봐서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봐서 보는 성격이어서 진짜 이쁜 누나들이랑 많이 못 놀아봤거든요. 막 술집 가면 친구들이랑 헌팅도 하고 하잖아요. 오, 제가 맞아. 저도 이제 해요. 이제는 하는데. 오, 어떻게 헌팅해요? 헌팅 팁.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대화를 하고 친해지는 건 그건 자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건 이거 힘들고 남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테이블에 앉는 거. 맨 처음 접근. 그렇죠. 첫 번째 접근. 접근만 잘해도 첫인상이 50%를 먹고 간다고. 맞아. 근데 옷이나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그 안 상태에서 이제 다 하는 거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상황극해 보자. 우리가 오케이. 여자끼리 오는. 그렇죠. 예. 임단님은 이렇게 온 거야. 그렇죠. 자, 일로 와. 이렇게 앉으라고? 그럼 너 술 마시고 있는 거야. 저는 이제 빵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하진 않아요. 네. 자, 죄송해요. 한번 무리수를 더 봤는데 네, 역시나 무리수였어요. 자, 이제 가요. 여기서 이제 보잖아요. 이제 뒤에서 쿵딱 이제 여기 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빰빰빰빰빰 짠짠짠짠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팅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 화장하러 오신 물건도 좋은 물건이 있긴 한데 굳이 예, 그쪽들한테 필요하진 않아요. 예, 제가 주로 많이 파는 게 생리대인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요즘 바람을 지나. 아 예, 그래서 중요한 그게 아니라 옆자리 좀 앉아도 돼요? 그럼 저희한테 물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 그렇지. 보통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가느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대로, 나 부정적인 반응 그대로 보여주세요. 일단 가요. 나가서.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이쁘셔서 근데 옆자리 좀 앉아도 돼요? 어떡해. 잘한다. 네, 맞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있죠.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나도 나랑 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놀고 싶진 않아요. 근데 너무 이쁘셔서 오늘 제가 월급날이거든요. 아, 앉으세요. 아니요. 기다렸어. 아니, 진짜 딱 제 스타일. 맞아. 술을 바로 사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이거 맞추시면은 여기다 원하시는 안주 하나 사드리고 저는 그냥 갈게요.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요. 네, 그렇죠. 좋죠. 그럼 앉을게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 여자들은 얘가 뭘 하려나. 보통 대부분 뭐 몇 살이에요? 몇 명이서 왔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못 맞추시면은 제가 여기 딱 3분만 더 앉아있게 해주시고 네. 맞추시면 맛있는 안주 하나 시켜드리고 저는 그냥 갈게요. 콜! 일단 할게요. 아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똑똑해요? 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가 문제 딱 보기가 두 가지예요. 그 대신 3초 이내에 맞춰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딱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3, 신기한 2, 나라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아~ 하시면서 앉으면 돼요. 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게 일단 모든 여자들은 맞아. 월급 민트 다 넘어갔을 것 같아. 네, 이상한 날 앨리스에 하면서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아직 이거 솔직히 필요 없고. 아니면 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자, 이 퀴즈까지 갔어요. 멘트는 또 동일합니다. 가서 같은 나라 이름을 세 번 이상 대시면 안 돼요.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가고 싶은 나라 어디예요? 일본. 사랑하는 나라 어디예요? 일본. 이러면 탈락이에요. 지는 거예요. 세 번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질문 헷갈리게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네. 연습 게임 좋아하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좋아하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 오케이. 자, 크게 얘기하세요. 갑니다. 좋아하는 나라 어디예요? 3, 2, 중국. 뭐? 중국. 어디? 아. 일본. 자, 그렇죠. 약간 요런 식이 이제 잘 알아차렸죠. 요런 식으로 하세요. 딱딱딱 해 가지고 앉으면 되는데 이게 역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순수한 여성분들이나 의심 많은 여자들이 이 사람 선수다 싶어서 아, 같이 안 놀려고 하죠. 아,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긴 분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선수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하이파이브. 네. 자리 교체. 아. 네. 자, 그래서. 네. 오, 진짜 좋아. 일단 자리 교체하는 것부터가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리 교체. 원래 이제 이 실전에선 자리 교체가 이제 또 볼에 뽀뽀거든요. 예. 네, 그렇죠. 아. 그게 뭐예요? 아, 교차하려고 해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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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아, 이거 잘하네. 어, 잘 밀어주네. 예, 네, 때밀인 줄 알았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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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고. 말 해도 되는 거야? 아, 아니, 먹고, 먹고, 먹고 하시죠. 예, 네, 먹고. 아, 먹고. 잘하시네요. 누나 잘하시네. 웨이터 출신인가요? 네. 잘 밀어주네. 웨이터 아닌 때밀이 집중하는데 근데 제가 윤다님을 좀 만지작 만지작 깨봤잖아요. 살이 진짜 말끔말끔 쌍절감 돌리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그쵸. 싸움이나 이런 거 못해요. 쌍절감은 어디서 돌렸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태권도 하신 거예요? 뭐 중학교 때 말죽거리 장사 보고 아~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상우 씨? 아 나도 이거 돌려보고 싶어. 권상우 씨 좀 닮았네. 아이 진짜 아이 네, 이렇게 도와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와, 아, 네, 2000달이 아, 돌파했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인당이, 그치? 아, 맞아. 인당님이. 2000달이네. 맞아. 와,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구나. 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맞아요. 저도 신기해요. 인당님 페이스북도 막 글 써주고 해주셨나봐요. 다시 5000이야. 다시 5000달이. 진짜 천만 넘자라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로요. 에이 그래도 천 명은 넘지 않을까? 인간님 시청자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아. 그러긴 한데 제 시청자는 또 공지나 이런 거 잘 안 봐서 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 다른 곳에 가면은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님도 개인 방송 해야 되는데 뭐 실마팡이나 이런 거 짧게 할 때 인간님 아이디로 너무 가서 키는 건 어떨까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또 확 줄어가지고 아니 아 그래요? 그럼 줄면 또 서로 민망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해. 그러면은 뭐 인간님 뭐 대전에 뭐 저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뭐? 아 좋죠. 예. 아, 하루 자고 가도 돼요? 예 괜찮아요. 저 어차피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서 아 예 저 엄마랑 자면 돼요. 아 그 정도 무성코 끄고 그럼 엄마 옆에 가서 자고 그래요. 엄마랑 같이 살아서. 엄마 아빠 형도 있어요. 저도 가끔 아빠랑 같이 자거든요. 아 그래요? 아버님 이따 오시나요? 그럼 퇴근하고? 나 아까 왔다 갔어요. 아 진짜요? 엄마랑 같이 만든 거예요 엄마랑. 초장도 몇 대? 이거 좀 전체적으로 몇 개 하네요. 아 이 초장은 그냥 산 건데 그 공상품인데 공상품? 집이 또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보기 좋아요. 그쵸? 또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는다. 근데 확실히 남자는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잘 먹는 사람이 이뻐. 남기기 좀 미안해서 계속 먹고 있어. 네. 되게 잘 드셔. 맞아, 진짜 잘 드세요. 근데 진짜로. 잘 드세요. 왜? 한 마리에 순한 말이란 말. 네, 그 말상이죠. 좀 열기 개조한 물결 조각 말, 예, 조랑말. 아우, 감사합니다. 한 마리에 진짜 너무 잘 어울려. 337개 말상이야, 말상. 갑자기 그러니까 씹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씹는 것 같아. 낙타, 말, 뭐 이런 많이들 하죠. 예. 먼저 띵짱. 미안. 아, 너무 웃구나. 이거 상 살짝 치울 때 문단님 레전드 영상 하나 틀어놓고 다시 네. 한번 하면서 우리도 조금 타임을 가질까요? 어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치우실 때 또 제가 혼자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아, 편안하게 예. 담배 한 번씩 피고 오시고 편하게. 예. 앞치마 입고 있는 게 나아요? 못 입고 있는 게 나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터질 것 같아 진짜. 네네. 벗는 게 나아요? 예. 벗는 게 나아요? 입은 게 나아요? 벗는 게 낫네요. 벗은 게 나아요? 네. 좀 그런데? 짱구 눈썹에 근데 좀 그런데 맞아요? 몰라. 진짜 땀이 너무 나서 허벅지도 땀났어요. 너무 그쵸? 웃어서 많이 웃어가지고 와 에코님 누구실지 백개 한번 아 마상인단이 원래 하신 분이신 거죠? 네 원래 메이저. 아이코님 감사합니다. 마상인단 감사합니다. 노리신 건가요 이 타이밍을? 인도사 아 뭐 인도사세요. 아 맞다 임남님 블레이드 그거 아닌지 게임 하시던데 게임? 아,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서로 죽이는 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재밌어요? 생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재밌어요. 배틀로얄 아시나? 옛날에 일본의 배틀로얄이라는 언니 그거 되게 좋아했잖아. 영화가 섬에 있어요. 들어가서 배틀로얄. 아, 배틀로얄 네. 같은 거? 네, 그 사스케하고 나루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어떤 그런 게임을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어떤 무언가 내용을 담은 건데 괜찮죠. 재밌어요. 서바이벌. 이런 서바이벌 게임들이 앞으로도 좀 많아져야 돼요. 게임은 좋아해요? 제 게임은 진짜 미친 듯이 못해가지고 언니가 네. 그거 해달라던데. 그거.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조금씩 만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뭐 이렇게 자리 바꾸고 이러면서 뽀뽀하고 아니 손 잡고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아니죠 아, 자리 바꾸자면서 어깨도 슬쩍 만지고 아니 놀러 다니시는구나. 약간 솔직히 손이 약간 N극이었고 제 손이 S극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에요 N극과 N극 같은 사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같이 한번 게임 꼭 하고 싶다고 언니가. 아 배틀그라운드요? 네. 에이 이제 여기 왔으니까 또 아니 그 다른 분도 와서 다 그런 얘기 아니요 아니요 언니 한 말은 진짜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갈 수도 있어요. 왜요? 좋죠. 근데 이게 배틀그라운드가 좀 되게 어려운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언니는 잘해요 게임? 그래서 배우고 싶대요 임단님한테. 좋죠. 같이 해요, 셀링님도. 저요? 네. 임자님이 담이 걸리실까봐. 진짜로. 암? 암? 담? 네, 아. 담 걸릴까봐. 암 걸린다는 말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담 걸리실까봐 어깨에 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스트레스. 괜찮아요. 그 담은 너무라고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쉽게. 아, 네네, 좀 다녀오세요. 아니요. 밥 다 드신 것 같아서. 아, 예.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이렇게 빼놓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네. 아, 일부러 거기가 부각되게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몸이 아파가지고.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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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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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힘든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요.